안녕하세요, 하트주입니다. 자, 다음 영상은 요전에 올려놨던 블라우스 재단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원단은 지금 약간 파삭파삭한 느낌의 면하고 레이온이 섞여 있는 원단이에요. 제가 올 여름에 이 원단을 많이 썼거든요. 원단 첫 느낌은 조금 차요. 차고 되게 가벼워요. 가볍고 약간의 파슬거리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생활한복 원단 머슬린에다가 염색한 그런 원단이나 만화 그런 거 쓰셔도 괜찮아요. 뭐 이걸 이런 거 쓰셔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진 않습니다. 자, 뒤에 중심선 하나 그릴게요. 자, 이게 지금 뒷판이고요. 앞판은 골선으로 하셔야 되고, 뒷판이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뒤에 단추가 없어서 단추를 꼭안 하셔도 되는데, 뒤에 너무 밋밋하니까 라인을 하나 이렇게 좀 넣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밑단. 그리고 제가 이 패턴을 그 소매 길이 드롭된 거를 빼지 않고 진행한 것 같아요. 제가 기억에 이거였거든요. 네, 이거를 제가 소매 재단할 때 말씀드리고 할게요. 자, 3cm. 여기 1cm만 할게요. 여기 소매 다를 때 시접이 많으면 이건 좀 불편해서. 그다음에 여기 양쪽 트임이 있습니다. 트임을 제가 여기로 할게요. 이게 지금 몇 센치냐면 20cm. 자, 소매 어깨도 1cm. 여기도 1cm입니다. 지금 위층에 공사를 해서 약간 소음이 조금 들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고 잡을게요. 밑단 3cm. 뒤 중심은 1cm에서 1.5만 주시면 됩니다. 자, 목 1cm. 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트임 있는 거는 여기 옆선을 1.5cm 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주시고, 여기 트임 가위질. 너치. 자, 여기 너치 줄게요. 이게 원단은 되게 부드러워요. 막 파슬거리는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얘는 지금 이렇게 하면 단추가 이 가운데, 여기가 지금 센터잖아요. 이 가운데에 달리지 않고, 약간 옆으로 달릴 것 같거든요. 여기가 골선일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여기에다 주름을 넣거나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옷도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어쩔 수 없네요. 이거는 네, 이렇게 하셔야 될것 같아요. 디자인이 이렇게 돼 있어서. 예,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좀 놓을게요. 자, 밑단 3cm. 여기 1cm. 여기가 지금 생지가 잘릴 거거든요. 그 재단할 때 단추 구멍 때문에, 단추 때문에
안 그러면 여기에다가 단을 만들어서 끼워야 되거나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일단 잘라야 돼서 어쨌든 잘라야 돼서 제가 잘라놓고 저는 이렇게 빗겨서 단추다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보고 제가 할게요. 하시고 자르겠습니다. 안 그러면 단을 대야 돼요. 단을 대더라도 가운데에 오게 단추가 가운데에 오게 다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도 1cm 이렇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너츠 표시해 놓으시고, 여기 트윈즈 이렇게 표시해 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일단 놓겠습니다. 이건 제가 좀 심지 붙일 때까지 생각 좀 해볼게요. 이거는 지금 긴팔로 입으시면 딱 좋을 것 같네요. 원단이. 이건데요. 지금 얘가 길이가 조금 제가 짧게 한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54cm예요. 근데 드롭이 8cm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드롭분을 빼지 않고 그냥 한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8cm 드롭분을 빼겠습니다. 8cm 드롭분을 빼면 여기서 그냥 잘라내시면 돼요. 위쪽에서. 소매 길이가 46에서 53cm 정도가 소매 길이가 나올 거거든요. 네, 그 정도면 뭐한요 정도 올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그 짧은 길이는 아니네요. 더 짧게 하고 싶었는데. 자, 이렇게 놓으시고 얘도 자, 이게 직각이 돼야 됩니다. 얘랑 수평 직선 방향 맞추시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시접 1cm. 중심. 자, 이쪽이 앞판입니다. 여기 시접 1cm. 네, 여기 1cm. 여기는 그냥 1cm 자를게요. 자, 1cm. 넣지. 넣지. 한 번만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넣지. 앞뒤판 표시 꼭 해놓으세요. 그다음에 밑에 거 셔링분. 자, 여기 식사 방향 맞추세요. 자, 시접 1cm. 여기 1cm 제가 그냥 자를게요. 곡선은 여기도 1cm. 1cm 시접 밑단은 접어 바뀝니다. 요거 밑단은 그래서 1cm 0.7 정도만 있어도 괜찮아요. 접어 바뀌 하면 0.7 정도만 있으면 되거든요. 0.7에서 1 정도 주시면 됩니다. 하시고 그다음에 자 이게 잠깐만요.
제가 앞판이네요. 자, 이게 앞뒤가 있습니다. 앞판에다 넣지 주세요. 자, 이게 이쪽이 지금 위쪽이거든요. 아, 밑으로 조금 빼야겠네요. 고기 많은 쪽이 그 위쪽이고 이쪽이 밑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해서 그 셔링이 들어가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네, 이렇게 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단 요거를 떼세요. 자, 골선 여기 맞추셔서 골선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얘는 자 여기 1cm, 여기 1cm, 그다음에 자, 여기 표시하시고 여기를 자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르시고요. 지금 얘가 2cm거든요. 여기에서 4cm 표시해서 자르세요. 4cm. 그다음에 뒷판도. 얘는 여기 골선으로 하셔도 됩니다. 1cm, 그다음에 자 저거 요거 앞에 얘를 제가 단 여기 단을 댈게요. 그래서 네 얘를 2cm 보이는 건 2cm로 보이는데 2cm로 하면 단추가 있어서 단추가 덧단에 꽉 찰 수 있거든요. 제가 2.5를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겠습니다. 그냥 요거 길이는 자, 여기에서 요 길이가 지금 15.5cm 밑으로 3cm 정도 내릴게요. 자, 20cm를 제가 임의로 떼어 놓겠습니다. 20이면 지금 여기고요. 자, 이거는 심지 붙여서 다시 잘라야 돼서 제가 대충 자, 2.5cm 할 거면 5cm, 6cm, 7cm는 적어도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떼어 놓을게요. 네, 이 정도로 해서 두 개 떼어 놓으세요. 이렇게 하고. 네, 이제 부족 떼는 거는 다 했습니다.